지난달 31일 새벽 5시 아산 온양온천 시장의 한 점포에서 불이 났습니다. 이 불로 점포 내 집기 등이 모두 불에 탔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. 전통시장은 화재 취약 지역인 만큼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상인들의 초기 진화가 빛을 발했습니다. 영업 준비를 하다 탄 냄새와 연기를 발견한 시장 상인들은 즉각 119에 신고를 하고 주변에 화재 사실을 알렸습니다. 또 소방관들이 도착하기 전에 점포 앞에 있던 소화기로 불길을 잡았습니다. 셔터박스가 완전히 밖으로 막 휘면서 찢어지는 정도까지 이제 폭발음이 있었는데 그 사이로 불꽃이 보이니까 뭐 무섭고 그런 거는 생각도 없었고 빨리 불을 꺼야 되겠다는 일념밖에 없었습니다. 소방관들은 상인들의 초동 대처가 대형 화재를 막았다며 화재 초기엔 소화기 한 대가 소방차 한 대 역할을 한다는 말을 증명한 사례라고 말했습니다. 초기 진화로 인해서 그 인명 피해가 없었고 또 연소 확대가 저지를 빨리 해서 그 점포에 그 재산을 많이 감소시켰습니다. 그리고 이제 소화기 한 대가 그 소방차 한 대의 그 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상인이. 한편 아산 소방서는 화재 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준 이인호, 신동길, 김일두 씨 등 시장 상인 3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. TV로드 뉴스 송용환입니다.